자, 누가복음 15장. 참 유명한 얘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목이 돌아온 탕자. 이게 그 제목이 진짜 맞나?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주제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아버지와 아들들의 그 관계를 설명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돌아온 탕자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아버지는 이 두 아들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이 아버지의, 이 아버지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네,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지 어떤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누구 얘기라 그래야지? 하나님 이야기가 맞다. 그래서 첫째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는데 장남은 참 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차남이 둘째가 이게 특별한 꼴통이야.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 몫을 내게 주십시오. 이거 참, 이런 놈을 뭐라 그래요? 호러 자식이라고. 아시겠죠? 아버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 몫을, 자, 그러니까 반을 달라 이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죽었을 때, 결국 아버지 재산을 우리 형하고 나한테 나누어서 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죽기 전에 미리 주세요. 이야, 이거는 참, 이 둘째는 대단한 뭐예요? 대단한 뭐라 그럴까? 싸가지가 없는 놈이야. 그렇죠? 이런 걸 싸가지가 없다 그래. 자, 이제 이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여러분이 가졌다고 할 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장 쫓아내버리죠.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자식아. 어떻게 내 아들 중에 너 같은 놈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부자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 조건적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누구처럼 행동할까? 하나님처럼.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대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자. 아버지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각각 나눠줘 버렸어. 이야. 그렇죠? 그래. 이거 네 목 맞다. 오케이. 너 가져. 그리고 큰아들한테도 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큰아들이나,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주 착하고 아버지 말 잘 들어. 근데 이 자식은 둘째 놈은 아주 싸가지가 없어. 그 착한 놈이나, 싸가지 없는 놈이나, 뭐예요? 동등하게 대우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어떤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각각 나누어 줬다. 아. 그런데 그 후 며칠이 못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마 땅으로 준 거는 다 뭐예요? 팔아치운 것 같아요.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먼 나라로 가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근처에 살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골통이 떠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아버지 근처에서 살라니까 뭐 받는다? 스트레스 받아. 난 우리 아버지 근처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버렸습니다. 가서 거기서 그냥 술 먹고 도박하고 허랑방탕 해가지고 결국은 거지가 돼버렸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성품이나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될 거란 거를 미리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참 그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요.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요. 이런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고 나눠주면 이 아들은 그냥 허랑망탕 다 허비해버릴 거라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눠줬다. 이거 알고 나눠준다는 게 이게 참 그렇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얘기를 이렇게 볼 때, 그냥, 그랬어? 뭐, 이렇게 읽으면 아무런 그 여러분이 배우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허랑망탕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 자, 재산, 도 아까울 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 인간 아버지라면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이제 거지가 될 거고 거지가 되면 뭐예요? 얼마나 고생할까? 그것도 다 안다죠. 그러니까 재산이 아까움보다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온갖 고통을 겪을 텐데 그 걱정도 아버지는 아버지는 극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는 다 아는 거예요. 참 큰 사랑을 가진 아버지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거지가 돼서
이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 이방인 그 백성들 중에 어떤 집에 붙여 산다는 말은 뭐예요? 종이 됐다 이 말이야. 밥 얻어 먹고 산다. 이제 이런 신세가 되었어.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를 들러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였다.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돼지와 가까이 하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해. 돼지는 아주 정말 저주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돼지 만지는 것도 그렇고 특히 돼지고기를 먹는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아주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돼지하고 인연이 없는데 이제는 뭐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제 돼지의 종이 돼버렸어. 돼지를 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돼지를 치면서 뭐처럼 됐어요? 돼지처럼 돼버렸어. 즉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로 배를 채우는 돼지 신세가 돼버렸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이런 신세가 될 것을 뭐예요?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목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도록 생명, 그 우리가 차지해야 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래도 주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착하거나 착하지 않거나 꼴통이거나 다 자기 몫의 사랑을 하나님은 뭐예요?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놈의 지엄나무 열매도 없어.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7절을 우리가 봅시다. 다른 번역으로.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 여기는 자신을 돌아보고라고 번역을 했고 이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여기에는 그제야 제정신이 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여기는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봅시다. 예, he came to himself. 예,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저게 자기 내가 이거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니까? 굶어 보니까 이때까지는 정신 없이 살았다. 자, 이거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최고의 가문 내가 아들인데 내가 여기서 돼지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이지. 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자꾸 이 말을 보고
이 탕자가 회개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글쎄 요 말을 이게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현재 상황을 뭐예요? 드디어 파악하게 됐다. 내가 이거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지? 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 제가 암 공포증에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이 잡신들이 저를 친 거예요. 어? 그래서, 야, 마, 나 암 걸리면 어떡할래? 이래가지고 그게 그냥 암 공포증이 돼가지고, 거의 공황장애로 갈 뻔했어. 공황장애란 게 뭐예요? 공포심을 주체할 수 없는 걸 장애라 그래. 좀 무서워도 뭐예요? 무섭다. 정말 겁난다. 이거는 내가 무서워도 내 자신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공황장애, 공황이나 공포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공포보다 더 센 어감이 공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포증을 가져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대략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황장애라는 말은 뭐냐면, 공포심을 더 이상 내가 차분하게 조절할 수가 없는, 그래서 장애라는 말은 조절장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속에서 열받아도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고 내가 안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분노조절장애증이라는 병도 있어. 이제 그 병에 딱 걸리면 열 받았다 하면 그냥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열 받았다 하면 그냥 뭘 들고 던져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꾸 이제 어떤 사람이 걸리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참자. 다음번에는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조절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그냥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은 마음속에서 정신님은 뭐라 그러고 있는데, 조절해라. 근데 이제 악령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확 터뜨려 버려, 그냥.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터뜨려 버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아기가 이쁘다고 애지중지해서 키우다 보면, 뭐 원하는 대로 부모가 뭐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데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도저히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무기를 동원해요? 조절장애라는 무기를 동원해요. 그래서 막, 하고, 막, 휘떡 넘어져가지고 기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부모가 뭐예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줄게. 이제 이런 게 길이 들어놓으면, 조절한다는 것은 별로 취미가 없어지고, 안 해주면 뭐예요? 그냥 터뜨려버리면 돼.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 그래, 자기를 그렇게 애지중지해주던 부모님들은 다 이제 노쇠했고, 그런데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 분노를 조절하기가 뭐예요? 어려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래. 그럴 때 결국 그 분노 조절 장애는 결국은 누구 짓이니까? 그렇죠. 악령들의 짓이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서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뉴 스타트로 그것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조절을 선택하면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경건하자. 하나님 뜻대로 마음을 먹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렇죠? 노래, 찬양, 찬송을 불러야죠. 자, 그래서 이 당자는 드디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드디어 암에 걸리니까 제정신을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바닥을 친다 그래요. 저도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바닥을 쳤어요. 아니 공포증 때문에 나중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제가 그때 이제 돈을 잘 벌어가지고 벤츠를 탁 타고 다니면서 벤츠를 운전하면서 계속 아마 간에 암이 생긴 위장에 암이 있는 게 아니라 폐암 이제 맨날 암 걱정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이 아닌데. 누가 일단 지목을 해서 공격하면, 예, 네, 악령이 지목해서 공격하면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일단 지목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도록 하겠다. 그런 인간은 밥이야, 밥. 악령의 밥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이거는 완전히 악령들의 놀이개감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바닥을 쳤냐고 하면 이 너무너무 암이 두려워서 그리고 그 당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은 뭐요? 재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면 암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암에 걸렸을 리가 없어라는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가만있자 내가 암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증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공포증을 증에 걸리게 할 수 있는 악령이 잘 들어오지 오기가 뭐예요? 힘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사니까, 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에 젖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악령이 침범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애만해서는 그런 공포증에 걸리지 않게 돼 있다. 왜? 누가 보호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령이 막 계속 쳐들어와서, 그때는 악령이라는 존재도 저는 믿지도 뭐예요? 않았으니까 이게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것도 뭐예요? 아닌데 왜 나는 그런 공포증에 걸려서 살기가 뭐예요? 싫어.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런 공포증이 들어오기가 참 좋았어요. 왜? 술을 좋아했으니까. 술 먹고 고기 뭐 먹고 막 맨날 뭐 돈이 잘 벌리니까 맨날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야. 맨날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뭐 아무리 비싸도 괜찮으니까. 비싼 것쯤이 이제 문제가 안 돼. 맛있으면 막 얼마를 줘도 먹는다 이거야. 이제 그런 쾌락적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거야. 그럼 쾌락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그때 그 최고급 캘리포니아 거기 이제 LA에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게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영화 배우들이 사는 데는 베벌리 힐스고.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벌 사는 곳이 바로 뉴포트 비치란데. 그 LA에서 한 50분 남쪽으로 가면 이제 뉴포트 비치로 호화판이야 그 동네. 우리 집이 뉴포트 비치 있었다. 그 벤츠가 두 대 있었으니까. 벤츠가 왜 두 대가 필요하냐 말이야. 소렌토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벤츠가 두 대가 필요하냐 말이야. 우리 집에 차가 네 대야. 벤츠 두 대. 그놈의 큰 이제 요즘 같은 그런. 요즘은 그게 이제 카니발 그런 식이죠. 또는 그 당시에는 그런 스타일이 없었고 이제 소위 스테이션 웨건이라고 불렀어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또 작은 차. 그런 거 필요도 없는데 뭐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캠핑카. 안에 냉장고 있고 뭐 침대 있고 그것도 사고. 하든 마, 그거 다 해봐도요, 다 그게 그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이제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맨날 뭐예요? 술 먹으니까, 술 먹고 나면 몸 컨디션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암 걸린 거 아닐까? 이런 게 자연히 들어와. 근데 그렇게 쾌락 위주로 살게 하는 것도 잡신들이 하는 짓이고. 그러니까 잡신들은 나를 쾌락 위주로 살게 해가지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뭔가 여기도 아픈 것 같고 저기도 아픈 것 같고, 네. 이러니까 내가 혹시 암 걸리지 않았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아주 좋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암 걸렸어. 왜? 그때는
왜 그 이제 암 공포증이 싹 들어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본 일이 없어. 맨날 돈에 쪼들리면서 살았어,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 어머니 아끼는 거 보면 내 마음도 아프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와, 그렇게 아끼냐 싶고. 그러면서 그 아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어머니도 스트레스고 나도 스트레스고 막. 그러면서 난 언젠가 내 인생에 한번 뭐야 아낄 필요 없이 한번 살아볼래요. 그럼 그렇게 된 거야. 미국 가서 아끼는 거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막 그 당시에는 막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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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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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게? 이 너무 너무 좋은 거를 놓치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면 이건 큰일이야 이제는. 그러면 그거 놓칠 수 있는 그 가능성 중에 제일 큰 가능성이 암이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암 걸리면 안 되는데, 암 걸리면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못 살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그게 두려워지니까 이제 밥맛도 떨어지고 맛있는 것도 더 이상 안 맛있고, 이제는 뭐 얼굴에 웃음도 사라지고 항상 암. 그게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귀신한테 사로잡힌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무서웠냐고 하면요. 그때 한국에서 우리 그때 장모님이 이제 그때 제 아내가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어. 그 이제 무남 동녀 외동 땅을 딸을 이제 미국에 보내 놓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소.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당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가 팔자야? 하는 게 걱정이라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 딸 걱정을 하는 거야. 자, 딸이 제일 걱정되는 면이 뭐예요? 사위가 아프거나 사고거나 그러면 딸은 신세가 뭐예요? 많은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딸 걱정이 누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위가 어떻게 될까 봐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점 치면 점쟁이들이 꼭 뭐예요? 아, 매돌 딸에 애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막느냐? 그럼 뭐예요? 돈 내라 이거지. 그렇죠? 돈 내면 이제 부적을 만들어서 이거를 미국의 사위한테 보내라. 사위가 꼭 몸에 지니고 있도록 해라. 그런 거 보내올 때마다 전 다 찢어서 버렸어. 아, 근데 암 공포증이 딱 생기니까. 부적이 딱 왔는데, 이거 찢었다가 암 걸릴 것 같더라고. 자,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식, 상구 이 자식 완전 돌았어. 아니, 참 배운 거 없는 장모가 청량리 뒷골목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돈 몇 푼 내고 그거를 내가
몸에 지니고 있다는 자체가 가소롭기 뭐예요?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 공포증에 걸리니까 그거를 못 버리겠더라고. 안 버리고 암 안 걸리는 게 낫지. 버렸다가 암 걸리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요. 그거를 제 지갑에 넣으면서 얼마나 혼자서 내 자신에게 창피했는지 몰라. 그래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뭐요? 암이 무서웠다고. 어떡하겠어.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지면 이성이 점점 마비가 돼요. 두려움 속에서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지옥을 안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의 두려움 속에서 살면 여러분 이성이 점점 마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너를 지배하던 두려움은 쫓겨나간다 이거지. 네. 그런 자유 속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놈의 그 부적을 지갑 안에 넣고 벤츠를 타고 초현대판 병원으로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요.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 병원에 들어가는. 그러면서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그때 이제 하나님과 악령이 상구를 사이에 두고 이제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생각을 주냐? 야, 상구야. 부적보다는 내가 낫지 않겠어.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냐. 야, 내가 이 부적을 믿느니, 하나님을 믿고 말지. 응. 이게 뭐야, 이게? 응?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제가 아주 그냥 작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있습니까? 있으면 내가 믿죠. 이 부적, 내가 이 부적으로부터 뭐예요? 해방. 그래서 제가 찾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드디어 상구가 정신이 하나님을 찾게 됐다. 이거죠. 그때까지는 완전 무신론자였지. 자, 그래서, 이 당자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 정신이 이제 돌아왔다. 여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제정신이 나서 말하기를 자 보세요. 이 아들이 진짜 잘못을 회개를 했는지 내 아버지는 품꾼들이 많다. 아버지가 워낙 부자니까 그 모섬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남아 돌아간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뭐요? 굶어 죽어가고 있다. 자 목표가 뭐요? 먹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먹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하여
작전 계획을 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는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작전 계획,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작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가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라. 그게 자 이렇게 말하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게 작전 계획이지 회개가 아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밥을 먹기 위하여 내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뭐요? 죄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요? 밥이나 얻어먹기 위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머슴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자,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라고 말하자.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뭐예요? 품꾼의 하나로 보고, 내가 뭐 공짜로 먹여달라는 건 아니고, 뭐예요? 머슴으로서 밥값은 하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뭐하러 돌아갑니까? 먹으러 돌아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돼? 머슴으로 취직하면 내가 공짜로 먹여달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밥값하면 그 밥값으로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는 아버지의 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요.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죽으면 안 되는데 예. 자기 할 일 하고 뭐 내가 먹을 자격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나를 아들 다시 시켜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이거지. 나는 그래서 안 죽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러고 있는 동안 이 아버지는 뭐 하고 있게? 이 아들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항상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돌아오면 좋겠는데 하고 저 동구박이 뭔지 알아요? 옛날 시골 마을에는 그 마을이 예를 들어서 한 100채 집이 있다. 그러면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어구, 그걸 동구박이라고 그래요. 그 저기 누가 뭐, 우리 동네 누가 오는구나. 그 아버지는 항상 그 동구박 쪽을 바라보며 언제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냐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요. 아시겠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품을 찾아 돌아오느냐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뭐예요? 그 동구박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탕자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탕자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누가 그를 봐서,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봐서, 이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을까? 내 작전이 맞아떨어질까? 아시겠죠? 진짜 아버지가 나를 머슴으로 취직을 시켜줄까?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거예요. 그만큼 다르대. 지금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머슴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들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내가 잃었다가 뭐요? 다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야. 내가 새 머슴을 얻었다 그럴까요? 만약 이상구가 이 아버지였다면 제가 먼저 봤어요. 예상대로 거지가 하인들, 얘들아, 네. 대문 닫아 걸어라. 저놈이 돌아오면 뭐요? 가문의 수치다. 그건 우리 인간 사회예요. 철저히 조건적인 사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달렸어. 그 당시는요, 이런 나이에 있는 그 사회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절대로 달리면 안 돼. 항상 어떻게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 그런데 막 이 아버지는 체면불구. 이 아버지는 무엇을 버린 분이요? 쑥을 버린 사람이야. 그때 이런 노인이 달린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쑥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쑥이 없으신 분이요. 달려가가지고, 응? 달려가, 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요? 뭐 막, 그대로 목을 안고, 크, 이 아들은 막 그 냄새가 막,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 물도 없어서 샤워도 못 하고, 그리고 뭐 돼지, 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살고, 이래가지고 막 돼지 똥 냄새, 오줌 냄새, 이건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가,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에 끌어 안고, 얼마나 냄새가 나갔어. 응? 그 목에다가 입을 맞춰. 한마디는 뭐 물어보지 않았어. 이상구 박사가 아버지였으면 뭐라 그랬게? 절대 달리는 일 없어. 막 문은 안 닫아. 문 앞에서 기다려. 드디어 왔어. 이놈. 뭐하러 왔냐? 그럼 이제 뭐 입 목에다 입 맞추긴 뭘 입 맞춰요, 그렇죠?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조사심판을 하겠다. 네가 그동안 응? 무슨 짓을 하고 다 가지고 내가 결정 내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맞아. 이제 이쯤 되면 아들이 뭐를 깨달아야 돼? 응? 자기가 그런 작전 계획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런데 이놈의 새끼 한번 보소. 뭐래요? 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야, 작전 계획대로 하는 거야. 네? 그렇지. 그냥, 아버지, 예.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얘기한.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이 아들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뭐라 그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그 당시는 이 옷이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락지야, 가락지. 이 가락지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문이야, 가문. 누구누구 가문. 그 사람들이 가락지를 탁 보고, 아, 이 사람은 누구누구 가문의 아들이구나. 가락지를 끼우고, 아버지는 그놈의 거지를 아무 조건 없이 뭐예요? 가락지를 끼워줘.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머슴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과거가 같다 했던가, 나는. 네가 돌아왔다는 거 사실. 그러면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왜 돌아왔겠어?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굶어 죽을 지경이 된 나를 보면 그래도 불쌍해가지고 무섬으로라도 취직시켜 주실 것이라고는 믿었어. 그러니까 이 당자는 믿기는 믿었어. 뭐를 믿었어? 아버지가 그 정도는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은 거야. 내가 가면,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무슨 시켜달라도 뭐요? 그거하고 나를 내쫓아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나를 무슨으로는 받아줄 만큼은 나를 사랑하신다. 왜? 왜 아들은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왜 아들은, 그 아들은, 그 탕자는,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아마 머슴도 어림없을 거야. 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한 짓을 보면, 내가 아버지라도 절대로 안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아버지는 무슨 삼아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해 주실 분이야. 라고 생각을 그 정도로 믿었어.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모든 믿음이란 게 그 근거가 있어야 돼. 네? 네? 그렇지. 네. 그렇지.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잖아요.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절반달라. 그런데 자기에게 뭐예요? 그 절반을 준 것을 보면 무슨에 취직시켜 달라고 그래도 주실 분이다라고 믿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당자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눈꽃만한 뭐요? 믿음으로 돌아온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참 멋있는 얘기죠. 뭐.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어떻게 하자?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 머슴이 먹는 밥이 아니야. 어? 그때 최고의 음식은 뭐요? 송아지 고기야. 예. 살찐 송아지. 비리비리하는 송아지 말고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느리라 하니 그 종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종들은 참 행복해.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있어서, 아, 착해. 그렇죠? 착해. 큰아들은 뭐, 직접 들에 나가서 일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에 나가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큰아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둘째 아들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둘째 아들 문제는 해결했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니까 그제서야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뭐예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근데 왜 옛날에는 못 깨달았을까? 이제 마침내 깨달았어. 그렇죠? 왜 옛날에는 못 깨달은가가 이제 그 원인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때 형이 왔어. 형이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그렇게 해서 동생이 돌아와서 하냐.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형이 화가 났어. 자, 형은 어떤 사람이요? 조건적인 사람. 형은 조건적. 그러니까 형은 지금 착한 것 같아.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 그런데 이제는 그 형이 왜 그렇게 착하고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원인이 나타나서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철저히 조건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착한 거야.
그 착함은 아버지를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착하다면 그것은 어떤 착함이요? 위선이지, 위선. 왜? 아버지는 조건적이니까 안 착했다가는 뭐예요? 자기 쫓겨날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런 교인들이 참 많아요, 요즘. 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 이제, 왜 동생이 아버지하고 살기 싫어서 나가버렸을까? 형을 보니까, 자기는 형처럼 살 수가 없어. 형은 맨날 위선자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도 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러니까 동생이 아버지를 형 때문에 뭐예요?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버지를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이런 큰아들 같은 사람들을 무슨 자들이라고 그래? 율법주의자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착하게 살지만은 자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교회에서 가끔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 아이고, 저 사람. 교인들이 다 저 사람 같으면 난 이 교회에 뭐요? 못 나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맨날 엄숙하고, 까칠하고, 그러면서 착한 일을 혼자 다 하고, 그러면서도 기쁘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게 형 같은 사람. 그래서 형이 화가 났어. 진짜 형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 뭐라 그랬겠어?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우야! 그래, 빨리 들어가 봐야지. 그런데 동생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 자식은. 열받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기도 싫어.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지만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충실히 하고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 지금 이 자식은 벌받아 마땅해. 그런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착한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이 자식이 돌아왔는데 무슨 송아지를 잡았다고.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로. 그래서 이제 그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골치 아파. 하나님 골치 아파요. 이런 놈도 있고 또 저런 놈도 있고 저런 놈은 저런 놈들대로 골치 아프고 이런 놈은 이런 놈들대로 골치 아프고 그 하나님의 그 고충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뭐예요? 네 거 아니냐. 아. 근데 이 큰 아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버지는 뭐예요?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에게 더 이상 재산을 상속하지 뭐예요? 하는 거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자,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야. 그런데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 그게 내 사랑이다. 응. 얼마나 좋으냐? 어? 죽었다가 다시 사랑하고 다를 게 뭐냐? 응? 내가 잃어버렸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참.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 밑에 가다가 벌은 나빠질 만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조건적이다. 왜? 벌은 나빠진다. 막 산다. 그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이 세상 말로는 말이 돼. 그러나, 성경에 얘기하는 어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이런 아버지를 만나고 얌체가 된다면, 그건 참, 그건 진짜 참 한심하죠. 그러나, 그런 얌체들이 있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처럼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막 살기는 왜 막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츠 없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뉴포트 비치 안 살아도 좋다. 그렇게 생각이 확 변해버린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힘의 나타남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결국 뭐예요? 그렇게 하면 막 산다. 버릇 없어진다. 이거를 가지고 걱정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형님 같은 사람이야. 형님들은 철저히 그렇게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도 되지 말고, 또 뭐,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도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너희 등 뒤에서 들리는 뭐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 길로 같이 가자. 그런 사람이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
모습을 이 두 아들을 통하여 잘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저 아들은 저 아들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정말 이런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기쁨, 그리고 그 감사가 넘쳐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아버지를 따르는 그런 생명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